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4회, 이제 연도별 토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89년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가외거리 이야기들로 토크를 꾸며봤었는데요. 다시 연도별 세계 타이틀 매치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영원한 또 복싱 팬이신 김용무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촐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는 21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어요. 이해에는 89년에 상당히 화려했던 그런 그 결과들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국내에서도 좀 외환외빈이다. 또 해외에서도 한국 복싱이 위험하다. 물론 챔피언들도 많고 흥행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런 그 이상 기류가 좀 감지되던 그 시기입니다. 이제 80년대의 황금기를 마감하면서 그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 복싱이 좀 위태롭고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던 때였었는데, 어쨌든 이때도 세계 챔피언들은 여전히 많았고 세계 타이틀 매치는 줄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도전할 선수들도 많이 있었죠. 첫 세계 타이틀 매치가 1월 13일에 벌어졌는데 백인철 선수의 2차 방어전이었어요. 상대는 그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일본의 다지마 요시아키. 이성열 네. 이사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시합도 이제 백인철 선수 중량급 세계 챔피언의 좀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심히 시합을 봤는데 동양 챔피언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백인철의 동양 타이틀 매치 딱그 수준으로 끝났던 아주 뭐 손쉽게 백인철 선수가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렇게 라운드도 또 7라운드 이내로 아주 깔끔한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거 생방으로 본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슈퍼미들 하면 좀 그래도 좀 근육질의 흑인 선수들, 미국 본토의 흑인 선수들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동양인들끼리 이렇게 또 슈퍼미들급 타이틀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웠고, 또 경기력을 본다면 비록 동양 챔피언을 지냈지만 이 다치마 선수의 기량이 생각했던 거 역시나 그렇게 세계전을 치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설이 걷다라는 느낌을 저도 동양 받았습니다. 타이틀 매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이때도 복싱 팬들이나 어떤 그 관계자들의 관심은 그이 다음 방어전, 이 다음 방어전을 치르고 지명전을 치르고 나서 과연 헌즈나 두란과의 대결이 성사될 것이냐,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백인철 선수가 연습 때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이때. 그래서 왼손만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일방적인 결과를 이제 이끌어냈고, 사실 다지마로서는 별로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한판이었는데, 많은 복싱 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지마 요시아키가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이제 한일 신인왕 교류전 때 그 주니어 웰터급 일본 신인왕으로서 이제 와서 지문실 선수에게 한 차례 패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 내용은 빡빡했습니다. 그때 지문실 선수가 상당히 고전할 만큼 뭐 어쨌든 그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던 다지마 선수였지만, 뭐 백인철 선수와는 레벨 차이가 정말 근데 좀 이때 많이 되면은 났죠. 이때 미들급의 동양 챔피언이면 누구를 꺾고 그때 이제 우디아나를 그 이기고, 인도네시아. 그렇죠,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중량급은 이때 정말 그 약할 때였기 때문에 그 우디아나를 어쨌든 이기고 다지마가 그 동양 챔피언이 된 것만 해도 상당히 수훈을 세웠다는 그런 평가였었죠. 근데 이제 세계와의 어떤 기량 차이가 확인된 그런 이제 한판이었다고 볼 그렇다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미들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짧기 때문에 또 이런 다지마 선수가 또 도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90년도 하면 뭐 타이틀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이 생긴 지한 3년 남짓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말 좀 구체적인 말 그대로 좀 팬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중량감 있는 체급으로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중에 생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도 자신이 있었으면 아마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백인천 선수를 불렀겠죠. 텐데. 예. 욕심이 있었으면 이 슈퍼미들급이라는 타이틀이 욕심이 있었어요. 백인천 선수가 강타자다 보니까. 아, 일본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이 당시에 그 유명우 선수도 계속 그 원정방어전을 하겠다고 먼저 오퍼를 일본 쪽에 넣었는데 네.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예.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거의 20연패 가까이 이제 진행 중일 때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내 흥행은 안 됐고 그 다지마가 정말 그 실력자였다면 뭐 이성열 이사님 말씀처럼 불렀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성사가 안 됐고 지금 그 김영훈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슈퍼미들급이 체급으로 뿌리 내리기 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구도가 재밌었잖아요. 네. 1989년도에 헌즈와 그 레너드가 이 체급에서 그 격돌을 했고 또 레너드와 두란이 3차전을 또 12월에 89년에 가졌기 때문에 두란은 다섯 체급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슈퍼미들급이 필요했고 그쵸. 헌주도 어떤 그 백인철 선수의 WBA 타이틀이 좀 필요한 타이틀. 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 다음 지명전을 치르고 나면 헌주와 200만 불, 그렇죠. 아니면 두란과 100만 불이 넘는 그런 그 파이트를 참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까웠어요. 이때 당시 헌스가 WBO 타이틀,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라이트급이 아니에요. WBO 슈퍼미들 제임스 킴첸을 꺾고 WBO 슈퍼미들급 챔피언이죠. KO를 꺾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섯 체급 석권자로서는 약간 좀 뭔가 2%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저 간판인 WBA를 많이 욕심을 냈겠죠. 그런데 예. 백인철 선수 입장에서 그 헌즈와 200만 불 받고 시합 도전을 받느니 제 생각에는 로베르토 두란과 50만 불 덜 받고 방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았나.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확률상으로는 예, 그렇죠. 두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성기가 완전히 지나간 상태고 나이도 30대 후반이고 이제 체격 조건도 백인철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고 예. 스피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백인철 선수가 죽자사자 아웃으로만 돌고 포인트 위주로만 한다면 좋은 잽만 맞힐 수 있다면 뭐 두란 선수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근데 헌즈는 좀 어렵지 않았나. 헌즈는 힘든데. 근데 백인철 선수 입장에서 두란 상대로 이때 당시 시합이 됐다면 두란 상대로 도망 안 다녀도 정면 치고받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두란이 뭐 해볼 만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백인철 선수를 두란이 만일 가능성이 더 있었다면 그치. 아마 100만 불, 150만 불 주고 성사가 빨리 됐을 수도 있어요. 그치. 하지만 그런 프로모터가 나타나질 않아서 결국은 이제 뭐 백인철 선수가 또 지명전을 뛰어넘지 못했고 그쵸. 하지만 참 그 군침된 단계는 그런 승부입니다. 두란이랑 요때 아마 에마 했다면 참 그 좋은 승부가 펼쳐졌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1월 14일에 유명우 선수가 도쿠시마 히사시 또 일본 선수를 상대로 14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날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시합을 했는데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왔어요. 네, 엄청 빡빡했던 정말 그 대관중이 왔었고 결과는 뭐 도쿠시마 히사시가 6번이죠. 다운된 네. 게 그 정도 다운되고 뭐 거의 유명우 선수가 맞은 주먹이 그 손으로 꼽을 만큼이었다고 네. 이제 그 보여지는데 완승이었습니다. 이 시합에 제가 인상적인 건 이 도쿠시마 히사시가 요 전 전에 일본 선수의 방어전에 따라왔었어요. 트레이너 그 선수가 이름이 그 도모이로 키우는 다이오 분인데 고시합 때 이제 같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린츠다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선명히 기억을 하는데 저 트레이너인 줄 알았다가 이 선수 나중에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전을 한다 그래서 이 유명우 선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같이 이제 입국을 같이 해서 그 다이오 겐분 시합 때 파악을 좀 많이 했나 보다 했는데 그 시합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무용지물이 좀 되면서 오히려 다이오 겐분이 경기 내용 좀 훨씬 좋았죠. 훨씬 좋았죠. 근데 저는 이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 중에 정말 이건 미스매치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시합이 10차 방어전 우딘이랑 14차 방어전 요건 것 같아. 한국 챔피언도 하면
이 선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유명우 선수가 뭐 잘한 것도 있었지만 노련미까지 붙어서 한국 타이틀에 도전했어도 네. 이 선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유명우 선수가 이때 당시는 뭐 기량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노련미까지 가미가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든 도쿠시마 히사시 선수는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 경기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됐냐 하면 팩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이성열 이사님 기억이 정확해요. 다이오겐 분이 올 때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유명우 선수의 경기력을 염탐해서 도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이오겐 분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츠다 결국은 이오카도 거기 소속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오카가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다이오겐 분이 다이오겐 분의 레벨이 도쿠시마보다 훨씬 높다고 일본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 체육관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유명우 선수는 그 지명방어전 하기 전에 이제 선택방어전을 할 차례인데 도전할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각국으로 이제 원정방어전을 가겠다는 어떤 그 타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레온 살라자르라는 선수가 그때 4위인가 랭크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나라죠? 멕시코. 근데 그쪽에서 그 받아들일 것처럼 좀 조율을 하다가는 또 캔슬을 놓고 그랬는데 이제 도전자를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도쿠시마가 먼저 이제 나선 겁니다. 어우 다이오겐 분이랑 하는 거 봤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명호 측에서는 잘 됐다. 그럼 일본에서 하자. 그리고 이제 오퍼를 던졌는데 일본에서는 그건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도쿠시마를 도전자로 보내겠다. 해서 약체 도전자지만 이때는 그쵸. 그럼 쉬어가는 방어전으로 15차 지명방어전을 앞두고 네. 이제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된 건데 도쿠시마 히사시는 전적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16승 3패 1무? 뭐 그 정도 8KO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일본에서도 이 선수의 레벨을 워낙 그 낮게 뭐 보는 쪽이었기 때문에 아니, 뭐, 체급 조건도 좋고 플라이급 출신이에요. 일본 플라이급 챔피언을 하고 한 체급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스피드도 있어 보이길래 좀 고전하지 않을까 아웃으로 돌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었다면 일본에서 불렀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레온 살라자르도 대전료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다고 들었는데 뭐 유명우 선수가 그 이 당시에 뭐 안방 챔피언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1월 14일에 어쨌든 이틀 동안 주말에 벌어진 일요일날. 그렇죠. 타이틀 매치에서 백인철 선수와 유명우 선수가 이제 완승을 거뒀고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그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선 5일 후입니다. 1월 19일이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이때 벌어졌어요. 그 1월 19일에 이정재 선수가 IBF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무앙차이 키티카셈에게 태국 방콕에서 도전합니다. 이 시합을 하기 전에 혹시 아셨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네. 저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도전했던 선수가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그 복싱 잡지가 없던 시절 아닌가요? 펀치라인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있었죠. 복싱 매거진도 나올 복싱 매거진은 아직 안 나왔어. 예, 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정재 선수는 한국 그 챔피언도 안 했던 선수 같은. 예, 이정재 선수 저도 기록을 찾아봤는데 도전 전까지 4승 3KO승 4패 3무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4승이 전부 그 4라운드 시합에서의 승리였고 6라운드 시합에서는 판정패, KO패군요. 그리고 8라운드 시합을 3번 했는데 2패 1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신주섭 선수한테 패하기도 했고 또 차남훈 선수에게 그 KO패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IBF 세계 도전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뭐 이 당시에 도전하러 가는 것도 이제 거의 그 국내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도전 자격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 타이틀 매치에 도전 자격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 뭐 여하튼 이 시합 결과도 저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알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도 펀치라인 잡지에 이 기사에 경기에 대한 기사가 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황인규 선수가 그 사모토 시스나르 프레에게 도전했을 때도 아. 정말 그 국내에서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도전이 성사됐는데 황인규 선수는 세계 타이틀 도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선수였어요. 그랬는데 이정재 선수는 어 참 그 90년대 그 유령 같은 그런 그 도전자. 근데 그 유령 같은 생겼죠. 방금 말씀하신 유령 같은 도전이 이 90년대 초반 이후에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제 91년도에도 이제 그런 도전이 나오겠지만 그 IBF의 한계가 이때도 이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87년도에 최저만 선수에게 마스다 도시이코가 도전했던 또 권순천 선수에게 가와시마 시노부가 도전했던 이 도전자들 자체가 JBC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 번외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스다 경우는 격투기를 하고 뭐 프로 복싱 경력은 뭐 1승 1패밖에 안 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했지만 기량이 안 되는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태국으로 불려나가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국내에는 이 당시에 KBC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의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90년도 얘기 때 이제 나오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세계 타이틀 또 랭킹 심사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돼서 이런 도전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무튼 무항체키티카셈이 그 장정구 선수의 그 도전을 받아들일 때는 플라이급 챔피언이었고 이 당시에는 그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일 때 이정재 선수가 가서 뭐 예상대로 그저 완패를 당하고 말죠. 이때 무항차의 키티카셈이라는 선수가 한국에는 좀 알려진 상태였나요? 거의 안 알려졌어요. 알려질 수가 없었고 이제 무항차의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좀 알려졌죠. 카바리 키티카셈을 꺾고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플라이급에서 이제 치탈라타와 어떤 연점을 통해서 국내 팬들에게 이제 그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때만 해도 IBF 주니어 플라이급 뭐 87년 이후에 이제 최저만 선수 이후로는 네. 뭐 IBF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소홀했던 때이기 때문에 IBF가 그만큼 선수 수급이 안 됐나 봐요 이때까지도. 치탈라타하고 케티카셈의 그 플라이급 그 태국에서의 그 세대 교체는 그 2연전으로 아주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태국 내에서. 태국 내에서. 이 태국 내에서도 그때 뭐 시합에 관해서 얘기가 보면 이 태국 내에서도 키티카셈이 치탈라타를 이기는 것 자체는 되게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업셋이었죠. 네. 그만큼 키티카셈이 태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었나 봐요. 아무래도 키티카셈이 펀치력 하나는 정말 좋은데. 네. 유리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으면 그 거의 다운을 허용하는 그런 쪽이었고 네. 수비력이 좀 안 좋았고 이 IBF 주니어 플라이급이 키티카셈이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주인이 바뀌자마자 굉장히 인지도가 탑급으로 올라 주니어 플라이급 탑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그 다음 해인가요? 이 해인가요? 하여튼 발생을 하게 되죠. 시기가 카바...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예. 유명호 장정구 선수가 건재할 때 그쵸. 지금 마이클 카발이나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좀 전성기 때 이렇게 맞부닥쳤다면 정말 재밌는 구도가 형성됐을 텐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왔어요. 아니 그때 LA 올림픽 때 그 김광선 선수 이긴 폴 곤잘레스는 주니어 플라이급에서 선수세 프로 생활을 안 했었나요? 북미 챔피언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못 뻗어 나갔습니다. 프로 데뷔는 했고요. 상당히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정재 선수의 도전이 아무도 알지도 못했던 그 세계 도전이 무위로 끝났고 하루 뒤입니다. 1월 20일인데 문성길 선수가 카우코 갤럭시에게 그 정말 어이없는 판정패로 타이틀을 다시 내주고 나서 한 체급을 낮춰서 그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챔피언은 이제 나나 코나두 선수였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아마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합을 개인적으로 한국 최고의 세계 타이틀 매치 시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한 또 그만한 실력의 선수들이 붙었고 또 초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시합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시합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시합이라고 그렇게 세계 타이틀 매치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나코나도 선수가 그때 전적이 18승 1무승 방구가 있고 14KO라서 펀치력은 또 굉장히 있고 체격 조건도 좋았는데 예. 이 문성길 선수의 그런 비정립된 그런 파이팅이 아니었으면 다른 선수가 좀 그 비정립된 스타일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말렸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나도가 굉장히 기본기도 잘 돼 있고 실력도 뛰어난 좀 테크니션이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그 파이팅과 그 스윙에 코나도가 굉장히 당황해서 다운 두 번 당하고 이거 뭐 타이밍과 이런 걸 잡을 수 없는 타이밍을 찾을 수 없고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성규 선수가 그냥 뭐 사정없이 부순다는 각오로 그냥 그러니까 달라들었기 때문에 문성길 선수를 좀 낮게 평가하는 뭐 일본 뭐 팬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이 문성길 선수가 그 길베르토 로만이나 이 코나도의 이제 약간 전성기였잖아요 이 선수는. 근데 이런 선수 그렇게 스피드가 좋고 잽이 좋은 이 선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턱을 건드려서 다운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는 이 문성길 선수가 기본기는 없어 보일지라도 링 안에서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성길 선수를 뭐 좀 그렇게 높지 않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문성길 선수만의 그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그 파이팅 주먹 뻗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외향적인 너무 그런 테크닉 쪽만 보지 말고 이쁘게 복싱을 그쵸? 한다고만 해서 잘한다는 거 보지 마시고 그 평가를 조금 더 좀 더 높이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 문성길 선수에게 기본기가 없다고 얘기를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일본 팬들이라든가 어떤 제가 얘기를 나눴던 어떤 복싱 팬들은 뭐 어떤 좀 많이 폄하하시더라고요. 아마추어 세계 선수권자예요. 아마추어 그 정말 날고 기는 그 테크닉을 가진 선수들 사이에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인데. 지금 말씀 이성렬 이사님이 하셨다시피 좀 예쁜 폼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와 기본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있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성길 선수만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 캐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KO 시키고 문성길 선수도 항상 인터뷰에서 KO의 비결은 뭐냐고 나의 KO의 비결은 타이밍과 정확도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타이밍과 정확도는 어떻게 키워졌냐니까. 권투를 하기 전에 중장거리 육상 선수를 했는데 그때 아마 하체가 남들보다 좀 더 하체 힘이 다른 선수보다도 뛰어났다는 그게 좀 많이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 라운드에도 뭐 쉽게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자기만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끝까지 가져가면서 찬스가 오면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이 자기의 KO 비결이었다라고. 문성길 선수 시합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렇게. 폼이라든가 주먹 던질 때 보면은 스텝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설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런 멋진 타이밍을 가진 선수한테 그렇게 폄하를 하면은 조금 섭섭하실 것 같네요. 근데 문성일 선수가 오히려 그런 스타일 좀 사람들 봤을 때 정립되지 않은 뭐 변칙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더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문성길만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슈퍼플라이 벤텀 라인에서 어떤 가상 대결에서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문성길이라면 이길 수 있다 저 선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오히려 은퇴하시고 나서 후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평가가 점점 올라가는 약간 이런 기현상적인 그런 팬들의 또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문성길 선수. 근데 문성길 선수는 정말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연습량도 엄청나게 가져가고 사생활 관리도 철저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의 전성기를 아마추어 때 다 보내시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프로 넘어서 부채급하고 이렇게 게... 나나코나드란 실력파들을 다 잠재우고 한 3년 이상 챔피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본인이 불운하는 거는 카우코 갤럭시를 이기고 타이틀을 딸 때도 부상 판정. 그렇죠. 또 나나코나도와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건 아닌데 뭐 피부가 잘 찢겨지는 그런 게 불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 피부 때문에 LA 올림픽 금메달도 사실상 날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참 정상 일부 직전에서.
그러니까 참 매력 있는 선수예요. 네네 맞아요. 정말 돌 주먹 네. 스쳐도 간다는 그런 네. 그 주먹을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 나나코나도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떠오르는 신성 가나의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면서 네. 펀치력만 놓고 봤을 때는 문성길 선수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문성길 선수도 코나도의 펀치를 맞고 그냥 툭 떨어지는. 네. 1라운드 경우는 뭐 올해 라운드로 뽑히기도 했지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운을 주고받고 저는 이 시합이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이날이 또 제대한 날이에요. 아~ 전역한 날이라서 저녁 때 아주 기분 좋게 제대 봤습니다. 제대 선물로 아주 제대 선물로 화끈한 저녁 선물로 네. 어 그렇죠. 최고의 시합이었던 거예요. 이 나나코나도 선수가 이 문성길 선수만 만나지 않았다면 롱런 했겠죠. 아니, 롱런뿐이 아니라 두 체급도 했지만은 굉장히 더 후대에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갤럭시도 잡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갤럭시도 아... 말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태국에서만 안 한다면 아니 태국에서 아참 아프리카 선수니까 기후에 그다 영향을 안 받겠네. 카우코 갤럭 아니 카우사이 갤럭시도 막 그렇게 코나도처럼 폼이 하고 정교하다는 느낌보단 그냥 약간 그렇죠. 그냥 네. 상대를 그냥 기계 없이 두신다는 느낌을 주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 선수에게 또 강함을 보여줬어요. 아 태국에서도 이겼잖아요. 그치 나중에 이제 96년도죠. 그쵸. 그때 그 베라폴사 프롬이 4전 만에 네네네. 챔피언이 됐을 때 불과 2라운드에 KO 시키고 이제 태국에서 벤텀급의 예. 챔피언이 되고 이제 1차 방어전에서 다울롱 추아타나한테 타이틀을 뺏깁니다. 하지만 그 2차전에서 또 깨끗한 KO로 서력을 하면서 벤턴급 타이틀을 두 차례 또 획득을 하고 또 롱런도 하고요. 아 롱런 못해요. 1차 방어에 베라폴이 나중에 일본에서도 세 번 방어하고 아 베라폴은 롱런을 하죠. 네 베라폴이 롱런 코나도는 이제 아, 네. 코나도는 못하고 네, 1차 방어가 이제 총 통산 방어예요. 조니 타피아한테 또 뺏기게 되죠. 그것도 뭐 판정으로는 뭐 잘한 시합이죠. 잘한 시합인데 조니 타피아가 워낙 미국 내에서 인기 선수라 그런지 조니 타피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뭐 그건 98년도의 일이라서 코나도가 전성기를 한참 좀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선수를 문성길 선수가 아주 쉽게 꺾고 아주 쉽지는 않았죠. 어쨌든 근데 2차전 같은 경우는 아, 더 2차전은 네, 대단해. 더 대단한 게 2차전 해외에서 그냥 잡아버리는 게 아 근데 2차전에서 네. 그 코나도가 네. 가드를 높이 올리고 네.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시합 끝난 다음에 나나코나도의 인터뷰에서 부러졌다고. 여기 이제 실금이 갔다 오더라고요. 주먹을 가다하다가. 네. 근데 그거를 정작 문성균 선수는 지금도 그걸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좀 그게 좀 의아했어요. 나나코나도 2차전은 문성길 선수의 정말 진가가 나온 그쵸. 그런 시합인 것 같아요. 문성길 복싱이 왜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테크니션도 잡아버리는 무서운 복싱이라는 테크닉이 거. 소용이 없죠. 이 네, 테크닉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한 수 위에 어떤 강한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 시합의 임팩트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전설급 그 슈퍼플라이급의 전설급의 챔피언들의 명 경기랑 견주어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정말 하이 퀄리티 시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 로만 이겼고 코나도 이겼고 뭐 강한 선수들 꽤 이겼잖아요. 뭐 그레그 리처드슨도 벤턴급 챔피언을 했던 네. 선수고요. 뭐 말년에 사파타를 그냥 1라운드 너무 쉽게 이겨버리고. 그렇죠. 네. 또 그 쉽게 이겼다고 보지만 톨삭 풍수파도 정말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문성길이 아니었다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선수였는데 너무 쉽게 이겼더라고. 비참하게 KO가 되죠. 네. 아마 이제 연도별 진행을 하게 하면서 이 문성길 선수의 경기가 이제 많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재밌는 얘기거리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문성길 선수가 기분 좋게 두 체급 재패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17일 후입니다. 2월 7일에 그 지난 89년 11월이었죠. 나파 키아투안 차이를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KO로 꺾고 그 WBC 스트로크급 타이틀을 따내면서 그 두 체급을 석권했던 최저만 선수가 일본으로 원정 방어전을 떠납니다. 상대는 그 오하시 히데유키 국내 팬들에게 낯익은 선수였죠. 오하시 히데유키의 세 번째 도전인데 근데 이 시합을 딱 보면 둘이 링 중앙에서 마주쳤을 때 최저만 선수 표정이 되게 여유가 있고 웃어요. 되게 오하시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은 최저만 선수가 삐딱하게 쳐다보죠. 너무 고개를. 오아시를 너무 내려다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아시 히데유키는 이제 세 번째 기회, 이제 이걸 날려버리면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고, 최저만 선수는 모르겠어요. 장정구 선수 뭐 김봉준 선수와의 시합을 보고 자기가 좀 여유를,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유가 있었는지 상당히 해외 원정 가서도 그렇게 웃을 정도로 여유를 보인 선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저만 선수가 그날 뭐 어떤 이유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번지를 그렇게 키트완차의 전처럼 이렇게 내려꽂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본인 느낌에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그분 박용훈 관장님 그 유튜브에 한번 인터뷰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같은데 베스트 컨디션이었으면 최재만 선수가 그렇게 KO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컨디션 이거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시합할 때는 근데 딱 보면 좀 최저만 선수가 오아시 선수가 때리기 좋은 거리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 치고 받는다? 그러니까 좀 더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만의 타점 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잘 오히려 오아시가 잘했어요. 치기 좋은 거리에서 그냥 무모할 정도로 치고 받고 펀치를 교환하다가 그게 데미지를 입고 마지막에 보디 쪽에 펀치를 맞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보고 왜 저렇게 거리 싸움을 지고 들어가나 했던 그런 의아함이 좀 들었던 시합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또 9시 스포츠 뉴스에서 보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시합을 그 위성 중계를 안 해줬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안 해준 것이 좀 다행인 그런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생각이 최저만 선수가 오아시를 너무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좀 쉽게 봐도 될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3패가 전부 한국 선수에게 있었고 턱이 약하다는 약점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 체급을 또 제패한 최저만 선수 입장에서는 뭐 챔피언으로서 좀 경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아시가 정말 이때 칼을 갈고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독한 게 한 체급을 또 낮춰버리잖아요. 주니어 플라이. 골격 보면 주니어 플라이급도 약간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 한 체급을 낮춰서 기어이 챔피언 돼버리는 거 보고 정말 진념이 대단한 선수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때 WBC라는 메인 타이틀이잖아요. 네. 한국 선수가 챔피언이고 해외 원정 가서 시합을 하는데 중계방송을 안 해주는 게 케이스가 이번이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챔피언으로 원정 갔을 때 중계방송을 안 해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원정 방어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였고 거의 대부분 원정 방어전은 중계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시합을 그때 저도 나중에 필름 영상을 본 김기수 선수 뭐 마징 말디니 그런 뭐 시합은 50년이 넘은 일이었어. 너무 옛날이고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90년대 이때는 우주 생중계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주 중계였죠. 네, 우주 중계라는 말을 썼는데. 네. 아 그러네요. 그 IBF를 제외하고 IBF는 뭐 그 중계 안 해준 게 여러 번 있지만 그 메인 WBA, WBC 챔피언으로서는 그 원정 방어전을 갔을 때 중계 안 해준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최저만 선수 이 시합은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최저만 아딘 아나르 아자딘 아나르는 IBF였나? 예, IBF였고 또 타시마칼로스에게 다시 뺏기는 경기도 중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IBF 경기 최창호 선수가 롤란도 볼에게 뺏기는 것도 중계 안 해줬고 근데 WBA, WBC는 거의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때도 뭐 몇 차례 얘기가 나왔듯이 최저만 선수가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선수라서 그렇죠. 국내에서 좀 인지도가 낮아서 안 해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타이틀을 따내는 시합이 정말 호쾌했기 때문에 그때 MBC에서 생중계를 해줬거든요. 네네, 그건 봤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때 중계를 해줄 만도 했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예, 예.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렇다고 또 볼 수 있죠. 네. 오아시가 이때 이기면서
일본의 그 세계 타이틀 21연패를 끊었어요. 영웅이 될 만하네요. 정말 일본에서는 이때 또 이때 역시도 오하시가 장정구 선수에게 두 번의 도전을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천재 복서로 각광을 해주던 시기예요. 또 오하시 이상 가는 그 실력파 복서들이 없었고 세계 타이틀을 계속 질 때였기 때문에 그런 만큼 오하시가 정말 대단한 그 일을 일본 복싱 역사에서 해냈다고 봐야죠. 아무튼 최저만 선수는 그 세계 타이틀을 90일 만에 이제 날리면서 그 최단명 그 챔피언의 어떤 오명을 또 쓰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이제 뺏겼고 3일 후였죠. 그 2월 10일 그 김봉준 선수가 태국의 페차이 추아타나와 3차 방어전을 또 갖게 됩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미니멈 스트로크 및 타이틀을 양대 기구 챔피언을 다 가지고 있었네요. 요걸 보니까. 그렇죠. 김봉준 선수, 최저만 선수. 그래서 이때 최저만 선수가 오하시를 이제 꺾고 1차 방어에 성공하면 네. 이경현 선수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경현 선수와 매치가 벌어졌다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됐을 텐데. 치고받는. 결국은 이제 이어지지가 않았죠. 그다음에 미니멈 타이틀. 이때 김봉준 저도 이 시합을 보긴 했는데 이 페트차이 추아타나 선수가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눈에 띄는 선수였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의뢰고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하는 그냥 태국 선수들 그런 류의 태국 선수로 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도 좀 상대적으로 뭐 미니멈급이 좀 뭐 체급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이 페트차이 추아타나 선수 자체의 기량도 그렇게 막 수준급에 도전할 만한 그런 수준급의 기량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김봉준 선수가 이때 방어전 상대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니멈급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니어 플라이급의 선수들도 그렇게 층이 넓은 게 아니었는데 네. 한 체급을 더 낮춰서 신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예견됐던 선수 부족 사태가 그렇죠. 발생한 거예요. 그 세계 랭킹을 보면 이미 김봉준 선수는 이전에 2-3중 선수와 한번 했고 네. 뭐 최희용 선수, 이성우 선수, 또 이경현 선수 이런 국내 선수들이 그 양대 세계 랭킹에 다 포진될 정도로 흡사 동양 랭킹을 보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어전 상대를 찾지를 못하다가 이 추아타나가 그 당시에는 좀 애교로 볼 수 있는 어떤 사기가 좀 가미가 됩니다. 사실 국내에 이제 소개되면서 7전 7승 7KO 그래서 이제 태국의 신예다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이제 들어와요. 근데 7승은 맞는데 KO가 5KO였고 그리고 89년도에 프로에 데뷔해서 그 한 해에 다 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뭐 4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시합을 했었고 이 페차이 슈아타나도 역시 세계 타이틀 도전자로서는 좀 격이 떨어지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 전적 또 도전자가 필요한 그런 그 프로모션의 입장에서는 좀 급조한 그런 도전자라고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굉장히 용감하게 또 김봉준 선수가 경기를 치렀고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KO 신이 굉장히 멋있었던. 네, KO는 멋있었는데 워낙 상대가 약하다는 걸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 이제 7승 7KO로 소개가 되면서 그 잠시나마 긴장을 했었던. 김광선의 보험가는 실력을. 이렇게 이제 그 2월 10일에 김봉준 선수가 3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2월 10일 하면 이제 이 경기보다도 국내에서는 2월 11일이 되죠. 그 복싱 팬들은 잊을 수 없는 그 도쿄 대반란이 벌어진 그 날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이크 타이슨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타이슨은 저한테 슈퍼맨 같은 존재였어요. 그 누구한테도 져선 안 되고 이기는 걸 화끈하게 이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타이슨이 딱 시합하고 1라운드 하는 거 보고 뭔가 좀 아니 근데 그 시합 전에 전부터도 약간 잡음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시합 전이 칼 윌리엄스라는 아니 그 시합 전에 도쿄에서 시합 바로 전에 예. 며칠 전부터 어떤 문제가 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바로 전 시합이 칼 윌리엄스라는 레리 홈즈한테 도전했다가 한번 판정인가요? 하여튼 KO로 졌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또 1라운드에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역시 타이슨은 강하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시합을 봐도 타이슨이 좀 뭔가 핀트가 좀 나간 뭔가 좀 타이슨이 좀 잘 뭔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된 같은 동작과 모습을 보다가 그 예. 자기 여자친구 기브슨인가 뭐 그 여자 로이 기브슨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예. 뭐 여행 하듯이 아. 좀 약간 정신 상태가 좀 이때는 거의 뭐 이혼 단계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아. 근데 어찌됐든 타이슨 시합이 6라운드 가는 거. 제가 5라운드까지는 본 뭐 브루노를 5라운드 이겼기 때문에 5라운드까지는 그래도 타이슨이 이기겠지 했는데 6라운드를 딱 지나고 나니까 어린 제 마음이 약간 좀 불안해지면서 근데 사실상 8라운드 8라운드에 9라운드 그 9라운드 9라운드 어퍼컷으로 다운 시키고 9라운드였는데 아 8라운드 아 8라운드인가요? 8라운드 다운 시키고 아 역시 타이슨이 이겼다 했는데 뭐 아 이긴 시합이에요 거기서 네. 14초가 흘렀어요. 네. 더글라스가 그렇죠. 주심이 카운터랑 네. 감독 간이 카운터랑 완전히 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타이슨이 그것 때문이라도 좀 억울했는데 어찌 됐든 정말 큰 뭐 저한테도 충격이지만 전 세계 복싱 팬들을 충격으로 한번 몰아버린 그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녹음하기 전에 황 대표님이 이 시합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했었다는 그 정도의 미스매치였는데 그때 뭐 42대 1 도박사들 예상편이냐 뭐 타이슨이 이기는 게 당연한다는 식이었는데 타이슨이 맞고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도 정말 보고 마지막에 그냥 마우스피스가 튕겨서 그걸 거꾸로 물고 간신히 일어서는 타이슨의 모습은 그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어 저거 나의 슈퍼맨이 저렇게 무너지다니라는 그다음에 그날 저녁인가요? 그날 아침에 네. 뭐 도쿄 대반란이라고 네. 검은 글씨로 스포츠 신문에 네. 나온 거 보고 엄청났죠. 굉장히 그때는 어찌 됐든 뭐 그 시합은 네, 가장 90년대 아마 최고의 그 큰 이슈 90년대가 것도.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이변이 아닌가? 뭐, 역사상요? 네. 역사상 손에 꼽는 그렇죠. 헤비급 네,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이변 헤비급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제임스 더글라스가 예, 상대적으로 많이 무명이었고 근데 그 시합이랑 제임스 더글라스는 그 시합이랑 1차 방어전 홀리필드 이 두 시합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천문학적인 또 돈을 벌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국내에서 이제 그 더글라스를 소개할 때 네. 토니 토코야한테 TKO 되는 시합을 중계도 해줬었고 네. 그걸 자꾸 보여줘가지고 네. 아 정말 재미없겠다. 아, 타이슨이 네. 아 진짜 그 이거 볼까 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인가? 네, 저는. 그때 이제 일본도 우리랑 시차가 같기 때문에 그 오후였던 것 같아요. 아침이 아닙니다. 그때 외국에 중계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전에 이제 시합을 예, 그 외국의 그 TV 골든 타임을 맞춰서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이 도쿄 대반란은 복싱 팬이라면 아마 누구나 거기에 관한 그 추억 한 꼭지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훗날 이제 공개됐지만 또 스파링 때 그렉 페이지인가요? 전 헤비급 선수 그 맞습니다. 선수한테 막 카운터 먹고 다운한다고 바로 그냥 다운하고 스파링이 종료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중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거 보고 역시 예전 정상적인 타이슨 상태는 아니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네. 정말 그 한계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 아무리 타이슨이라도 연습에 충실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로이 존스랑 시범 경기 할 때처럼 네. 그렇게만 연습을 그 했어도 저는 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20대 후반 시절에 몸을 만들어 오고 역시 타이슨이 주변 환경만 좀 잘 정돈이 되고 좀 심리적인 안정만 취했으면 요즘에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타이슨. 복싱사에 볼 수 없는 강한 임팩트와 많은 존경과 지금도 뭐 존경받는 선수긴 하지만 더 많은 팬들한테 강한 임팩트와 그 90년대 후반에 이어지는 루이스 홀리필드 리딕보아의 그 정말 꿈 같은 드림 매치를 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아 일단 뭐 90년대 초반에 네. 조지 포먼과의 대결. 아 그것도 그 경기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 아 그랬는데 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타이슨은 열심히 살아가니까 좋은 모습 또 안 좋은 불행했던 그 이미지를 완전히 잘 씻고 좀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고 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팬들이랑 교감하는 거 보고 아, 지금은 뭐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문님은 타이슨 빠시네요. 네, 타이슨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헌즈보다 좋아하는? 헌스보다 더 강렬했죠. 네, 임팩트는 더 강했죠. 헌스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예. 이 더군다나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날려버린다는 그런 이긴다는 게 아니라 아예 날려버리는 그런 거에 임팩트가 가장 있었고 헌스는 좀 체격 조건이 좋은 편이었고 좋은 편인데도 예, 또 좀 약간 슬림한 체격인데도 굉장히 난타전을 벌이는 선수였고 어찌됐든 예. 지금 이성열 그 이사님이 그 헌스보다 더 좋냐고 이제 물어보신 이유가 우리 김영문님의 아이디가 네, 헌스매니아예요. 헌스매니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헌스, 질문이 나왔는데 네. 뭐 타이슨 매니아로 바꾸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니 근데 타이슨은 좀 느낌이 헌스는 그냥 사람이라는 인간계 최강 근데 타이슨은 인간계를 벗어난 신계에 있는 인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인간적으로는 호감은 헌스한테 더 복싱 인물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었을까요? 나이도 많이 많았을 때고 그러니까 더 와닿았겠죠. 그때 뭐 아유 85년도에 근데 헌스 해글러 시합이 평일날이었나요? 평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그걸 보고 아버지 따라서 그걸 보고 그때 느꼈던 삐쩍 마른 사람이 죽으라고 받아치는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인지가 돼가지고 참 아, 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께 네. 레너드 헌스전은 담을 탔고 해글러 두란전은 양호실에 갔고 이때 이 시합은 어떻게 보셨어요? 해글러 헌스전은 생중계로 못 봤어요. 제가 네. 고3이어가지고 네. 저녁 때 밤에 왔을 때 네. MBC에서 재방송을 해줬어요. 저도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직장생활 아버지랑 같이 봤었는데 결과를 알고 보는데도 손에서 땀이 났던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결과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봤으니까 저는 집 앞에 비디오 아저씨한테 그 녹화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사갖고 본 기억이 나네요. 되게 앞선 생각을 하셨네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으니까 아 이때 왜 이렇게 평일날 개최했는지 시합을 예전에는 평일에 많았어요. 네, 타이슨 시합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 선수가 해외 도전한 경기도 평일에 많이 했었고 뭐 요일과는 상관없이 참 많이 그 빅 이벤트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벌써 그 한 50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90년 2월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6번의 타이틀 매치 그리고 또 해외 마이크 타이슨의 도쿄 대반란 사건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90년도 파트 1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월에 그 세계 타이틀 매치부터 또 국내 어떤 이슈, 해외 복싱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은 김영문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전에 뭐 원로 정치인이 그랬죠. 예.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아, 예. 근데 이 90년도가 한국 복싱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드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